전도하기 싫은 사람 전도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교사하기 싫은 사람 전도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아이고야 야 여러분들 다들 교회 가기 싫고 은혜 받기 싫어서 모이신 분들 맞습니까? 예! 그렇군요. 그럼 여러분들 중에 교사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어 모이신 분들 다 함께 소리 질러! 여러분 그러면 2023년도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교사도 안 하면 도대체 뭐 할 겁니까? 놀아요! 주연이는 뭐 하고 놀 겁니까? 저는 교회 가는 친구를 괴롭힐 거예요. 야 혜성아 이리 와봐. 야 빨리 와. 가까이 와야지. 야 너 돈 좀 있냐? 야. 아 이거 헌금인데. 아. 이거밖에 없냐? 아. 야, 고맙다. 자 그럼 우리 인숙이랑 진옥이는 어떻게 놀 겁니까? 언니 우리 동로 가자. 겁니까? 저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PC방 갈 거예요. 아주 신나겠네요. 자 여러분들 또 2023년 교회 가기 싫으니까 우리 다 함께 PC방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즐겁게 놀아 봅시다. 밤새도록 놀아보자 예스 예스 오 큰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고 예수님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 익숙한 게으름에 빠져 산다면 나는 바보 교회 가면 좋겠다 Yes! Yes! Yes!